네, 안녕하세요, 파이어 여러분, 헌터 파이어! 자, 여러분, 오늘 드디어 인도네시아의 마지막 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입니다. 심지어 오늘 출국 날이에요. 출국하는 날까지 쉴 수가 없어서 이렇게 컨텐츠를 하러 나왔습니다. 자, 오늘 해볼 컨텐츠가 뭐냐면요. 저번 편에 맹그로브 숲에서 이것저것 잡아왔는데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맹그로브 숲에 한 번 더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잡아가지고 먹을 게 있으면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저번 편에 맹그로브 숲에 통발을 나왔는데 실패를 했어요. 뱀 딱 한 마리만 들어와 있더라고요. 근데 심지어 죽어가지고 뭐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그 통발을 맹그로브 숲에 그대로 두고 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탐사를 하고 마지막에 그 통발을 한번 걷어서 잡힌 게 있으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지금 바로 맹그로브 숲 탐험해야 되는데 혼자 탐험하기 싫어요. 같이 뒤져요. 레츠고호호. 그리고 저희가 오늘은 요 족대를 만들었습니다. 요게 뭐냐면요, 대걸레를 마트에서 사가지고 문지른 다음에 족대 그물을 집에서 가져와가지고 만들어서 직접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형님 불 디비고 이렇게 야, 되겠는데. 여기 좀 더 해보자. 여기 찐뽕. 형님 도화뱀, 도화뱀 스킨 크 정도요. 잡아볼게. 개빨려요 형님. 몸 날려야 돼. 저기 있습니다 여러분. 천천히 천천히. 그냥 가요. 그냥 달려가요. 진짜 느리다 형님. 텔레토비인 줄 알았어요. 네, 보세요 여러분. 와, 이거 진짜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어제 밤에 와봤었잖아. 혼자는 절대 못 와. 절대 못 와. 같이 와도 무섭더라고. 여기 한번 해볼까요 족대지? 오 예스. 왜? 도마뱀? 방금은 도마뱀을 죽이려고 내려친 것 같은데요 형님? 돌 사이로 들어갔어요. 아, 엄청 많네. 그리고 이런 구멍에서 개 잡았었거든요 전편에서. 여기에 진짜 이만한 육지개가 살고 있습니다. 전편 안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고 와주세요. 이 주먹만한 구멍들이 전부 다 개구멍인데 육지개 구멍이고 뻘이 아니라 진짜 이런 딱딱한 곳을 파가지고 애들이 살더라고요. 네, 여기 대고 있을게. 저기요, 잘 봐줄래? 저기요? 아니 저기요? 저기요 형님. 나 뒤질 것 같은데? 아니, 형님 저쪽 가보자. 얕은데? 아, 얕은데. 근데 여기 지금 물고기 안 보이니까 딴 데로. 여기 저 물고기 없을 것 같기도 한데 돌이 왜 이렇게 다 썩어있냐 여기. 저 돌 다 썩어 있죠. 아, 이게 깊냐 다. 여러분 이게 사리고 싶어서 사린 게 아니라 진짜 이거 피부 안 걸려요. 개썩은 볼인데 진짜. 오, 제가 방금 돌 쳤거든요 형님.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저기 가방 다 두고 왔어. 형님 여기 누가 있다고. 저 유니폼 제가 어제 7만원짜리를 15,000원까지 깎아줘가지고 산 겁니다. 서민 선수, 서민 선수, 서민 선수. 와, 진짜 엄두가 안 나죠. 물고기가 있는데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보여요. 왜? 일로 갔어. 뭐였어요? 비하 큰 거. 비아왁이라고 저번에 먹어보고 싶었던 도마뱀이 있는데 저희가 칼리만타에서 못 잡았거든요. 그게 여기 맹그로브 숲에 살고 있습니다. 머리가 진짜 손만 있어. 진짜로? 어디로 찐 거야? 나와 나와. 아씨, 이거 소리 지르면 안 되는데 내가 소리 지르는 버릇이 있어. 어, 까망의 도전. 오오 형님. 오오오 형님 형님 형님. 아이씨. 오늘 비아왁 컨텐츠 성공하는 건데. 아, 진짜 제일 하고 싶은 게 비아왁이라는 물왕 도마뱀을 잡아가지고 먹는 거예요. 정글의 법칙에서도 많이 먹었었고 그거를 너무 하고 싶어서 칼리만타에서부터 계속 첫날부터 찾아왔는데 결국 실패했었거든요. 마지막으로 본 게 차에서 지나가다가. 그러니까 근데 찍지도 못했어요 그거. 그만했어. 개컸네. 그럼 이쪽에 도마뱀 밑에 숨어 있어서 잡기 더 쉬울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거 뜰처럼 안 되겠다. 오, 나간다. 아, 아, 쟤네는 대놓고 있지 않은 이상은 잡기가 힘들어요. 여기 농개들 엄청 많아요. 여기. 잡았다. 되게 작네. 야. 우와. 근데 색깔 봐요 형님. 기가 막히죠. 진짜 예뻐. 우와. 너무 예쁘고 집게 크기가 지금 몸보다 커요. 원래 농개들의 특징이 이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농개가 있는데 이거보다 훨씬 큽니다. 맛있어요. 카레 맛나요. 제가 봤을 때 오늘 컨텐츠 할 거 같으면 저 구멍에 있는 개나 꺼내가지고 먹어야 되지 않을까. 쉽지 않을걸. 이것도 쉽지 않죠. 이 굴이 어떻게 파냐면 얘네가 사선으로 파는 게 아니라 살짝 파고 완전 밑으로 쭉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쉽지 않습니다. 형님 걸어보세요. 비닐 소리 들리죠? 이 형님은 물에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안에 비닐을 입었어요. 잠깐 내려오세요 바지. 장어 나오는데 괜찮겠어? 예, 아, 저 보세요 형님. 그냥 맨살입니다 맨살. 잡을게요. 아, 봤어요 점프하는 거? 와, 덮치면 점프를 하네. 저기 또 있어. 아, 씨. 농락하네. 치면 나오지 않을까? 안 돼. 안 나와? 와, 진짜 쟤 한 마리만 잡아보고 싶다. 쟤 튀겨 먹으면 맛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저거라도 튀겨 먹어. 저기 현지인분 낚시하고 계십니다. 어? 와, 아깝다. 이게 미끼인가? 아, 풀을. 아, 생미끼가 아니구나. 와피시? 디라페. Can I see? 우와. 우와. 오. 오, 우와. 잡았. 아, 아니요, 틸라피아. 틸라피아 새끼. 야, 이게 우리나라 역돔이라고 하는 그 종류인데, 동남아에서는 이거 엄청 많이 먹어요. In Korean, there is also. Yeah. But many Naxi store. More bigger, yeah. More bigger, yes. One may be like this. 이 정도가 큰 거래요, 여기는. What fish you can get with this one? Anything. Is there many fish? Yeah, many. Many? 아, 왜 우리는 못 잡는 거야? Is there catfish? Catfish, yes. 메기도 있다고 합니다. But different lure, different bite. 아, 저걸로 안 되고. 진짜 많나 보다, 근데. 금방금방 따요. 저 봐봐요. 쓰고.
Is it bite? Yes. 입질이라고 합니다. 말궈지면 집중하셔야죠. 역도미 단백질이 엄청 많은 생선이기 때문에 헬스 하시는 분들이 먹으면 참 좋고 헬스 쪽으로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유튜버? 코리안 유튜버. Have a nice fish. Good luck. 이 발리는 관광객들이 많기 때문에 칼리만탄에서는 저희가 약간 연예인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한국 사람이 왔다고 해가지고 동네에서 막 보러 오고 이랬었는데 발리는 그런 거 아예 없더라고요. 관광지고 외국 분들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근데 저분 너무 친절하시고 너무 좋네요. 낚시할 때 옆에서 알짱거리면 좀 싫어하는데 원래. 엄청 싫어. 말 걸잖아? 그냥 쌩까. 아 그래요? 자 일단 튀겨 먹을 도마뱀 찾자. 이게 숲이라 가지고 안 들어올 줄 알았거든요. 어마무시합니다. 오오오. 손흥민. 갑자기? 비와 막 잡으면 진짜 대박인데 비와 막은 솔직히 불가능할 것 같고 조그마한 도마뱀이라도 잡고 싶다. 밤에 와서 보고 싶은데 집에 가야 되니까. 오늘 저희 어두워지면 바로 공항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침 8시부터 나왔어요 오늘. 오르신 날개 축제 벌레 있지 않아? 아니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 있다. 아, 됐어요. 시원하다. 대접하네. 형 이거 통발인가 봐요. 비화학 통발일 수 있겠다. 왜냐면 이 구멍에 못 나올 정도의 크기를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제 추측으로는 비화학 통발이 맞는 것 같은 게 입구가 굉장히 커요. 들어간 입구가 여기 앞에 뚫려 있는 게 굉장히 크고 이 뚫려 있는 거는 들어갔을 때 못 나올 정도면 비화학밖에 없거든요. 정 안 되면 저 낚시꾼 아저씨 옆에 붙어가지고 파이팅 해주면서 한 마리 달라고 하면서 기쁨 줘요. 또 있어 도마뱀. 저 새끼 점프를 해요. 점프를. 그리고 여기 돌틈으로 들어가면 이게 답이 없어요. 진짜 이거 어떻게 잡는 거야? 쟤라도 진짜 잡아서 여러분 먹고 싶어요. 오 재밌다. 어디요? 저기 아, 아 저 크다. 야 와. 저거 먹을만한데? 먹을만한데. 있다 와 여기서 여기 안으로 점프를 하면 어떻게 해. 이거 사기지. 또 있다. 여기 맞네. 이건 왜 잡지 못하는데. 아 귀하고 아아 아, 진짜 미친놈 꺼져. 방금 살짝 뛰었는데 형님 힘들어요. 날씨가 진짜 살인적이라서 체감 온도가 37도인가 8도인가 그래. 아 여기 진짜 많아요 형님. 도마뱀 또 있어 저기. 애들이 물가에 많네. 근데 네. 점프를 하는 게 너무 반칙이어가지고 도적 헤이스트 쓰고 있어요 이 새끼. 비아와 영상이라서 좀 담고 싶어요. 손질되어 있는 것만 담아가지고 저번 편에서. 근데 맛있습니다 여러분. 꼬치구이 파는 걸로 먹었었는데 진짜 맛있습니다. 형님 있어. 좀 다르네요. 저기 대가리 저기 갔다 이쪽 갔다 형님 들어갔어. 여기다 얘 다시 올라온다. 뭐야 잡았어? 그렇게 하면 잡히나. 어우 씨 모기. 뭐 건드렸네. 영상 인도네시아 찍는 동안 가장 힘든 게 모기예요. 모기가 너무 힘들어요. 와 여기 형님 뷰 개쩔어. 나 사진 좀 찍었어. 갑자기? 김치 형님 저도요. 은혜야 나랑해. 오버이브야 나랑해요. 리바래요. 엄마 엄마한테 잘 안 해요. 와, 씨. 여기 세 발자국 갔다 왔는데 힘들죠? 와, 이게 말이 안 돼요. 빵이 뒤에 모기. 와, 진짜로? 좀 빨리 걷자, 우리. 아, 진짜로? 개 무섭네. 등이 엄청 복했어요. 진짜로? 보이시죠, 이거 모기. 진짜로? 와, 와, 지금, 나도 물리는 것 같아. 형이 등에 봐야겠다. 형이 등에 없는데? 아, 붙는다. 근데 많이 안 붙어요, 형 등에. 네 등이 엄청 붙어. 와, 씨, 내 등 냄새가 나더라. 네 등이 들어온 거 보다. 저기 비어가 있다. 어? 여기로 갔어. 에이, 비어가 아니잖아. 비어가 소리가 방황 날 텐데. 아, 그렇지. 다른 도마뱀일 거예요. 개일 수도 있고. 내가 얘기하면 안 믿습니다. 비어가, 어디네? 비어가, 어디네? 네, 비어가처럼 걸어갈게. 아니, 도대체 뭘 보여주시려고? 비아학은 제가 못 봐서 모르겠는데 우리 집 분바야랑 똑같아. 아 진짜? 빨리 가자 내가 밥 줄게. 나 이제 40 먹고 뭐하니? 갑자기 현타 온다고요 형님? 현타 안 와. 항상 내 마음속으로 내 나이는 28살이다. 아 좋다. 네가 존나 개겨도 내가 카메 있잖아. 오해입니다 여러분. 저 론나 개긴 적은 없어요. 그냥 가면서 달라고 하자. 형이 저희 헌터예요. 아 그럼 저희 헌터예요. 그럼 맞지. 그래. 와 저 이거 저 샤넬아 임마. 집으로 여기 들어가. 나 헌터 아니다. 됐다. 개 멀지만 제가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랜드 캐니언에서 즐기고 있는 리발레키를. 이거 잡아. 내가 찍어줄게. 장난치지 마. 너의 헌터의 기질을 보여줘. 아직 있어. 어 간다. 고개 돌리고 있어 네 쪽으로. 아 됐어. 아 어, 이 뒤로 갔는데? 아니야, 없었어. 이거는 아니잖아요. 하느님, 이걸 이렇게 만들면 어떡해요? 이걸 잡을 수 있게 만들어주셨어야죠. 그래도 아까웠다. 아, 저 하느님 죄송합니다. 제가 좀 흥분하는 바람에 제가 하느님 탓을 했네요.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으소서, 나미아미타불. 비화학 같다고요? 어딨어요? 형님, 아무것도 지나가는 것도 없었어요. 형님 혼자 이상한 거 보고 흥분해서 그냥 달려간 것 같은데요? 아니, 진짜로. 아무것도 없었어요, 형님. 진짜로? 진짜로 아니에요. 아이 까 나도 깔 수 있어. 이때까지 다 헛것 봤네. 아 모기 그냥 한 거예요? 아 진짜로. 아니 없었다니까. 억울해. 근데 솔직히 비약은 아니죠. 조그만 애죠. 일렁임이 엄청 컸어.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형님. 그럼 당연하죠. 구라야 없었어요. 어 저거 에에에 또 뭐 아이 개잖아요 형님. 이런 새끼 개만 발견. 작아요 작아. 어? 아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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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야, 봐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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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야, 이 걸로 간다. 걸로 가. 잡아, 잡아, 잡아. 얘 숨어 있어 지금. 그렇지. 잡았다. 역시 드디어 잡았다. 와, 물라고 하는 거 봐. 어. 와, 아 잠깐만, 너무 달렸어. 아, 크다. 이것도 맛있겠네. 와, 싸놓은 거 봐요. 아. 와, 얘 입벌리고 물라고 한 거 보이죠? 이거 무슨 뭐야 이건? 이거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스킹크 도마뱀의 종류 같아요. 꼬리를 안 잡을게요. 꼬리를 잘 끊는 종류이기 때문에 얘 엄청 발버둥 치네. 얘가 이렇게 빨라. 형님이 걔 보고 비하하기로 뻥칠 때 전 진짜 도마뱀 보고 잡잖아요, 형님. 장난 이거 형이 옆에서 몰아줘가지고 꼴 봤네. 이게 웃긴 게 더 작은 거 봤었거든요. 근데 걔를 놓쳤는데 큰 놈이 어디서 튀어나와가지고 제가 잡은 거예요. 야, 이 생김새가 작은 악어처럼 좀 생기기도 했고. 아, 근데 스킹크 종류라기에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고 우리나라에 유통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아, 야, 배가 반질반질하네. 자연산이네. 꼬리는 이런 게 한번 잘린 적이 있다는 거지? 맞아요, 맞아요. 여기서 지금 잘린 적이 있네. 우리 같은 놈이 왔었네. 아싸, 도마뱀 성공. 예스. 그거 킵할까요? 이거 킵하자. 오케이. 뭐야, 잘했어요 형님. 잘했어요. 아, 잘했어요, 잘했어요. 굴로 들어와서 개의 먹이가 됐을 겁니다. 개가 또 저런 거 바로 사냥하거든요. 결국 까망 형님이 죽인 겁니다. 미안하다. 잘가 나라. 야생 까망 구독 취소 해주세요. 까망 형 구독 취소하고 야생 까망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아, 잡았다. 저거 한 마리 잡았는데 두통 오네. 우리 사장님도 저희 한 바퀴 돌고 왔는데 아까 그 두 마리가 전부라고 하십니다. 우린 도마뱀 잡고 왔는데. 저 한 번만 해봐도 돼요? I play fishing you. 오, 진짜 착하시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형이 딱 두 번만 해봅시다. 아저씨가 싫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선 낚시꾼의 면모를 보여주겠습니다. 해초 다 빠지는데요 형님? 사장님 웃으시는데요 형님? 자세 그렇게 하니까. 아, 아깝이 입질이 와요? 아니야, 없었어. 한 번만 더 해볼게. 마지막입니다. 사장님 눈치 주고 있어요. 오케이. 진짜 민폐다, 와. Thank you so much. He's my little brother. Yes. 쉽지가 않네. Thank you so much. Thank you very much. 아, 너무 착하신 분 만나서 또 이런 경험도 했습니다. 네, 이제 통발 볼까요? 저희 더우면도 잡았으니까 통발이 만약에 없으면 아무거나 사먹어 볼게요. 저기 있다. 비어왁, 비어왁. 비어왁 있었어요. 비어왁 있었어. 이리로 들어갔어. 아, 씨. 있어, 있어? 어디, 어디? 저기 간다, 간다. 야, 씨. 재미다, 비어왁. 어디 갔어요? 잠수했어요? 저기 나왔다. 저기 나왔다. 어디? 또 들어간다. 와. 저걸 오래 못 참네. 아니, 저걸 어떻게 잡아? 여기 비하학 맞나 보다. 와, 저걸 어떻게 잡아? 와. 아, 씨. 저기도 있어요. 아직 저기 기어가고 있어. 와. 못 들어가요, 여러분, 저희가. 여긴 못 들어가, 여기. 와, 저걸 잡아서 먹어야 되는데. 근데 이거 통발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진짜 비하학. 아니, 진짜 되는데? 혹시 몰라, 혹시 몰라. 아니, 아까 이거보다 더 큰 거를 봤어. 아, 진짜. 와, 형님 봤네. 그래, 봤다고. 근데 걔는 훨씬 더 노란색이었어요, 엄청. 무늬가. 아, 아까 예, 예. 와, 영상에 또 못 담았네. 그래도 저거 지금 담아서 다행이다. 통발 바로 확인하러 갈게요, 여러분. 기대됩니다. 자, 여러분, 저기에 통발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그대로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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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봐, 도와봐. 비하학, 비하학. 비어왁, 비어왁, 비어왁.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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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겠다. 야, 나간다. 와, 안에 팔이 미쳐. 여러분, 비어왁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와, 미쳤어. 대박. 무랑 도마뱀이라고 해가지고, 저번 편에서 꼬치구이 집에서 먹었었는데, 진짜 잡아서 너무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진짜, 와. 우와, 미쳤다. 얘 나갈 것 같은데? 우와. 우와. 우와, 미쳤다. 와, 여러분, 비어왁. 이야! 이거 먹어도 돼요. 왜냐면 여기서 먹거든요. 와, 지금 썩은 애가 진동을 하거든요. 안에 팔이 보시면은 미쳤습니다. 와, 미쳤다. 이걸... 뭐 토해낸다. 어? 토했어, 방금. 뭘 토했어요? 지금. 아, 이거 먹었나 보다. 와, 얘 나가려고 하는 거 봐. 이거 봐, 입 벌리고 엄청 공격성, 이거 보세요. 얘는 엄청 공격성이 심해가지고. 어떻게 꺼냈군요? 안되면 진거가. 가위바위. 형이잖아, 내가. 버르장머리 없이 어디 형 앞에서 자꾸 그럴래? 야, 여기 정글이야. 너도 조심해야 돼. 하비바위보. 아! 와. 와. 아니, 진짜 이거를 인도네시아 첫 편부터 요거를 잡고 싶어가지고. 맞아, 맞아. 칼림마탄 현지 헌터 아스판이 얘를 통발에 많이 들어온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쪽은 문화가 이슬람 문화권이라서 자기들은 안 먹는다. 맞아. 근데 여기 발리에는 또 뭐. 먹더라고요. 와, 잡았습니다. 자, 자, 요거 꺼내는 게 제일 문제일 것 같아요. 와, 네. 얘 돌진하는 거 봐. 봐봐요. 이 걸려있잖아요. 와. 야, 얘는 너무 싸나운데? 아, 진짜 개무서워. 개무서워. 와, 너무 빨라. 야, 미안해. 너 분바야 친구인데. 됐어? 잡았어요. 오케이. 야. 우와. 우와.
손톱 겁나 세. 와, 이 발톱 보시면은 발로 엄청 세게 걸고 있어가지고, 와, 이 발톱 미쳤다. 됐다. 야, 자 여러분, 이 녀석이 바로 물왕 도마뱀이라고 하는 녀석인데, 여기서 비아왁이라고 부르고 정글의 법칙에서 얘네를 잡아먹은 영상도 있어요. 이 정도면 얼마나 큰 거지? 한 50 정도 되는데 이제 크지 않은 사이즈죠. 굉장히 미안하긴 한데 꼬치구이 집에서 먹는 애들도 좀 작은 애들을 잡아서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큰 애들은 근육질이 많아서 질겨지기 때문에, 그리고 잡기도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얘네 한국에서도 반려 파충류로 유통이 되고 있는 친구예요. 보통 워터 모니터라고 부르거든요. 제가 집에 키우는 분바야는 사바나 모니터라고 하는 녀석인데, 사바나 모니터는 원래 애들이 좀 순한데 얘네들은 원래 자체가 성격이 더럽구나. 굉장히 포악합니다. 집에서 키우는 애완 애들도 포악해요. 근데 지금 제가 발이 지금 손을 계속 악수를 하고 있어.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좀 세게 잡아야 되고, 얘 얼굴을 보시면은 되게 악어같이 생겼거든요. 얘가 진짜 커지면은 잠시만요. 또 뭐 악수를 이렇게도 커지거든요. 그러면은 진짜 악어랑 비슷합니다. 물속에서 헤엄치는 건 악어처럼 헤엄쳐요. 이 녀석은 오늘 일용할 양식으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녀석을 이 봉지에 넣을 건데, 넣는 것도 문제예요. 형님 넣으세요. 형님 논다? 손나? 둘 다 망하는 거야 콘텐츠. 나 몰라. 하나 둘. 이 사람이 약점을 가지고. 아예 푹 넣으세요. 푹 넣어. 얘 조그만 틈도 됐어? 바로 나와요. 나요 났어. 오케이. 오케이. 와. 목을 대략 10분 정도 쫄리고 있었는데도 지금 팔팔하다. 와. 난리치고 있습니다. 이 조그만 녀석한테 물려도 안 돼요, 여러분. 왜냐면 이가 있고, 예, 변기는 있을 수 있잖아요. 맞아. 야생개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물리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아! 우와! 우와. 야, 똑바로 안 해? 너 맨날 이러더라. 놀랍지도 않아. 어? 너무 미안하다 얘한테. 아, 너무 미안한데 나 이제 자신이 없네. 아, 손이 덜덜 떨려요 지금. 와, 진짜 얘 좁은 틈으로 이렇게 뛰쳐나올 줄이야. 방금 좁은 틈으로도 바로 뛰쳐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바로 무슨 분수시 하더니 점프해가지고 바로 날아가요. 이제 진짜 됐다. 깜짝이야. 자, 여러분, 요 녀석은 저희가 집에 가져가서 요리를 해가지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아왁 튀김 없을 거 아니에요 형님. 그렇지. 비아왁 튀김으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요 진짜로. 아, 이런 게 또 묘미지 맞죠? 아니? 좀 앉아. 저 숙소 와서 아마 개쳐 맞을 거예요. 가쇼!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비아왁을 잡아왔습니다. 이 녀석을 먹어볼 건데, 먹기 전에 손질을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손질이 굉장히 잔인하기 때문에 더 잔인한 제 얼굴로 대체할게요. 자, 여러분, 손질이 끝났습니다. 손질이 끝났는데 옆에 뭐가 있네요. 내장에서 나온 기생충이라고 합니다. 살아있네요, 형님. 살아있어. 아까 장갑 속에 파고들려고 하더라고. 진짜로? 깜짝 놀랐어요. 거의 반 파고드는 거 그냥 바로 이빨로 물어 뜯어가지고 빼가지고. 역시, 아. 제가 까마귀 눈이 손질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 영상에서는 없지만, 까마귀 눈 영상 들어가서 보시면은, 저희가 갈갈보를 했거든요. 까마귀 눈이 져가지고 까마귀 눈이 손질을 한 거예요. 진짜 갈갈보 못하네, 형님. 자, 여러분, 이제 요거를 튀길 건데, 통으로 튀기는 게 아니라 토막을 내서 튀길 겁니다. 통으로 튀기는 것도 괜찮지 않아, 근데? 통으로 튀겨요? 통 튀겨? 가! 자, 그럼 요거를 우유에 좀 담가 놓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요, 석회질입니다. 수돗물에 나온 석회질. 형 진짜 설거지 깨끗이 했다. 알아. 근데 지금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발리에서 발리벨리안 병이 걸린 거예요.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계속 아팠다고 계속 영상마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방금도 널싸하고 왔거든요. 저 낫진 않아요. 자, 한번 넣어봅시다. 아, 오, 엄청 깔끔하다. 징그럽지도 않은데요. 자, 우유를 부어주세요. 푹 잠길 때까지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한 15분 정도는 최소 재워주도록 할게요. 자, 그럼 재우는 동안 까마귀 형님이 진짜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바로 망고예요, 망고. 맞아. 네, 망고를 진짜 하루 종일 사러 돌아다니더라고요. 근데 계속 실패해. 근데 계속 막 맛없고 이래가지고. 근데 이 망고를 지금 사왔는데 이걸 또 비아왁이랑 같이 데코를 해서 먹고 싶다고 합니다. 굉장히 식성이 특이한 사람이에요. 괜찮지 않나? 튀김과 망고를 같이 먹어요. 저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보야. 칼 들고 있네. 미안. 망칼이야 임마. 망고도 여기 가운데 이렇게 씨가 있기 때문에 은혜가 망고를 좋아해서 항상 해달라고 하면 해주거든요. 자상한 척하지 마. 이거 맛있겠다. 오, 괜찮다. 색깔이네. 여기서 이제 젓고. 오, 엄마 좀 써네. 자, 그리고 여기서 전복버섯. 자. 야, 아, 좀 잘 좀 해, 씨부러놈아. 이거 형거. 잠 먹어도 돼요? 초래. 와, 맛있어? 이 망고가 다섯 개째거든요. 지금까지 먹어도 먼저 제일 맛있어. 제일 맛있어? 나 먹어볼게. 뭔 소리야, 데코해야죠. 이거 이대로 데코할 건데요? 형님 거라고 했잖아요. 아. 제가 형님 거 잠깐 맛볼게요 라고 했잖아요. 못 들으셨어요?
갑자기 네. 갑자기 청각에 이상 있는 사람 만들어버리네. 진짜 맛있다고? 제가 빵 부으면 그냥 같이 빨아야죠. 무슨 더러워 이 새끼야. 진심 진짜 최고죠. 와. 아, 형님, 진짜 까망이님 행복해 하는 거, 붕어빵 먹을 때랑 망고 단 거 먹을 때.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자, 그러면은, 디아와 15분 정도 재워줄게요. 자, 여러분, 지금 30분 지났습니다. 자, 이제 요 녀석을 빼주도록 할게요. 이러면 진짜 비린내 없어지는 거 맞아? 네, 네, 잡내가 없어진대요. 그 되게 지금 멸균의 냄새가 나. 그리고 뭔가 살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다리 쪽에 은근히 좀 살이 많고 뒷다리 쪽에 많고요. 꼬리는 황소개구리 같지 않아요? 맞아. 그죠? 그리고 이 등에 가시가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잡고 좀 뜯어 먹어봐야 될 것 같은데 막을 제대로 안 해. 네? 튀겨 그냥. 튀기면 되지. 그래 마 다 먹자 씨. 뭐 있나 인생. 우와 야. 자 이렇게 한번 물로 우유기를 좀 빼주고 자 이제 튀겨주기 위해서는 물기를 먼저 쫙 이렇게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손질이 편하더라고. 물고기 손질 하는 것보다 쉽더라고. 아 진짜? 자 그럼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물기를 제거해줬으면 바로 통으로 한번 튀겨주도록 할게요. 루라리레 위! 그리고 바로 파이! 제가 형한테 마지막에 끝에 욕했는데 그거 못 들었죠. 아 진짜? 난 그래서 형님 눈치 이렇게 보고 있었단 건데. 아 진짜 형님 발 좀 쓰지 마세요 진짜로. 와 저 에어팜이야. 자 그리고 저희가 이 코코넛 식용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씨. 와 나 방금 웃다가 똥 나올 거야 선생님. 저 지금 진짜 살짝 나갔다가 딱 들어와. 거의 왜 이렇게 좋아한다고요? 아 개웃기네. 이거 밑간을 좀 해준다고 합니다. 이게 뭐야? 소금? 맛소금 한국말로 써있네. 아이씨. 간을 조금 해줄게요. 근데 이거 진짜 꼬치구이 집에서 먹었을 때 괜찮았죠? 나쁘진 않았어. 살짝 노린내가 나는 거 외에는 간도 꺼내서 하더라고요. 검은 봉지 안에 간 있어. 마실 거예요. 마! 못하나? 자, 여러분 이제 기름이 다 된 것 같아서 자 요거를 바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 예스. 오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이게 튀김가루를 입혀버리면은 치킨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튀김가루 없이 요렇게 해서 먹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튈 것 같아요 지금. 오오오 뒤집어야 되는 거 아니야? 오우씨 뒤집어 오 뭐 괜찮아 보이는데요? 맛있어 보이는데요? 내가 봤을 때? 그러네. 야 꼬리가 다 안 들어가잖아. 우이씨. 제가 기름 개처럼 하면서 꼬리 집어넣고 있겠습니다. 형님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꼬리. 그렇게 하고 있어? 알겠습니다. 야 배가 올라왔잖아. 예 제가 형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배를 기름 개처럼 하면서 배 안에 넣고 있겠습니다. 꼬리 올라왔잖아. 네 제가 형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 여러분 최대한 푹 끓여주는 게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 요 정도면 다 됐거든요. 바로 턴업. 이야 잘 익었죠? 완전 다 그을려가지고 엄청 오래 튀겼습니다. 자 이제 요거를 도마에다가 자 요렇게 이야 이 머리만 있었으면 이거 최고인데. 자 여러분 이제 요거 바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완성됐습니다. 바로 이제 먹어보도록 할 건데 우리나라는 장유유서이기 때문에 형님이 한번 드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이럴 때만 꼭 장유유서 하더라. 예? 빨리 먹어봐. 빨리 먹어봐. 안돼 제로? 오케이 순서 정해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제로. 이게 아니 잠깐만. 아니 좀 모으지도 않았는데 모으고 있는데 제로 하면 어떡해. 알았어 한다. 제로. 잠깐만 한번 더 기회 주자. 한번 한다. 제로. 오케이 할게요. 둘 오 하나 둘 와! 저기 나 뒷다리. 아니, 오 그렇게 뜯어주네. 오. 그럼 같이 드셔요 형님. 뒷다리 하나씩 해가지고. 오 아니, 뭐야? 다리 맛있을 것 같은데? 아 왜? 소금장 만들어올게. 아 찍어서. 아 고생했어. 성공했네. 자 기름장을 찍어 먹어볼게요. 이거 근데 전편에서 꼬치로 먹었다 했잖아요. 근데? 맛있더라고요. 먹어볼게요. 출발! 출발! 맛있는데요? 솔직히 이거 그거보다 낫네. 황소개구리보다 훨씬 나아. 훨씬 부드러워요. 훨씬 부드러워. 오야. 아 이래서 파는구나. 저는 보통 이런 도마뱀 같은 경우는 좀 질기거든요. 특히 큰 애들은 좀 되게 질긴데 얘는 크지 않은 애기 때문에 지금 엄청 야들야들하게 맛있습니다. 돼지도 있잖아요. 작은 게 맛있다고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베이비 폭립이라는 게 있잖아요. 다, 냄새 안 나. 하나도 안 나요. 노린내 안 나고 진짜 맛있다. 이거는 형님 닭 이상인데요? 닭보다 맛있네. 진짜 닭보다 맛있어요.
육질이야 거북이 이게 먹었던 좀 특이한 것들이죠. 그런 것들보다 제일 맛있어요. 제일 부드럽고 여기 형이 옆에 살이 여기 있죠. 갈비살. 갈비살이 뜯어지더라고 이렇게. 와. 소금 안 찍고 그냥 그냥 이게, 이거 그 가시가 있다 여기. 어, 가시, 여기 가시가 있어서 갈라서 먹어볼게. 초배. 초배. 오. 냄새 안 난다. 하나도 안 나요, 냄새. 그 집이 잘 못하는 집이었네. 아, 이 가시가 씹히려다가 많네. 가시가 좀 더 연했으면 씹힐 거였거든요. 야, 이거 진짜 맛있네. 이래가지고 저희 저번 영상에서 비화학을 먹으러 갔는데 포장을 하려고 사람이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맞아. 어, 그만큼 맛있다는 겁니다. 진짜 맛있네. 자, 이번에 꼬리 먹어보겠습니다. 자, 자, 어, 이거 살 이렇게 그냥 부겨줘, 부겨줘. 먹어볼게요. 이거. 으악! 괴로운 맛. 맛있네. 진짜 맛있다니까. 이거 진짜 맛있는데? 야, 이걸 집에 분바야 잡아 먹겠는데? 와. 생긴 것만 좀 그렇지. 닭고기처럼 맛있어. 나는 닭고기보다 부드러워요, 사실. 납달살이야, 이거? 납달살. 어우, 야, 씨. 야, 이건 생각나겠다. 야, 이거는 그 옛날 치킨인데, 그죠? 옛날 도마뱀이요. 아, 여기다 또 망고 한번 먹어야지. 야, 이거 진짜 정신없이 먹겠다, 진짜. 아, 너무 근데 미안하긴 한데, 그죠? 뭔가 저도 이런 도마뱀을 잡아서 먹은 건 사실 처음이에요. 뱀은 저희 베트남에서 아, 먹었잖아요. 근데, 야, 이거 진짜. 대박이네. 응. 처음이면. 비아왁 진짜 이거는 괜찮네. 왜 잡아서 파는 줄 알겠다. 이거를 잡아서 팔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어요. 양식이 되지만 먹이 비용이 엄청나게 되고 아, 얘네가 그렇지, 엄청나게 그렇지. 먹는 애들이니까 내 생각엔 이거 통발이나 이런 거 놓으면 쉽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와 이거 진짜 개찐 너무 맛있습니다 진짜. 다음에는 좀 더 큰 녀석 잡아가지고 진짜 먹어볼게요. 봤잖아. 네, 엄청 크잖아. 엄청 커요. 한 요만해요. 한 요만한데 진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둘이 그냥 목 잡고 서로 싸워야 돼. 자, 이렇게 해서 인도네시아 마지막 편까지 다 촬영을 했습니다. 자, 인도네시아에 진짜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요. 일단 사람들이 정말 좋았어요. 저희 웃으면 다 웃어주시고 너무 잘 호의적으로 베풀어주시고 해서 너무 좋았고 아스판이라는 사람 만나서 너무 좋았고 이니초이 형님이 진짜 너무 많은 도움 주시고 사람이 정말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도움 받고 진짜 잘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딱 인도네시아 하나 안 좋은 게 뭐냐면요. 발리벨리입니다. 얼음 진짜 조심하세요. 제가 9일차 지금 촬영을 하고 있잖아요.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루 이틀 빼고 다 아팠어요. 계속 열나고 지금도 설사를 지금도 설사를 하니까 어제 빼고 계속 아팠고 그래서 정말 그 어떤 해외 콘텐츠들 중에서도 몸 컨디션이 힘드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9일 동안 정말 힘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재밌게 봐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고 저는 이제 여기를 떠나서 우리 라온이랑 은혜랑 상반이랑 빨리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빨리 여러분 같이 가요. 같이 가. 가자. 아! 라온아 은혜야 상반아 좀만 기다려. 아빠 한국 가는 공항 왔어. 은혜야 라온아 상반아 좀만 기다려. 지금 비행기 타고 있어. 은혜야 라온아 상만아 지금 인천에서 양양으로 가고 있어. 아빠 도착했어. 이놈들아. 은혜야 라온아 상만아. 여보.